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양양군 강해면 낙산로에 있는 낙산사로 가고 있습니다. 낙산사는 천년고 잘려서 신라 문무왕 11년 67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낙산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 들어가서 입장료를 내시고 낙산사 길을 5분 정도 걸어가시다 보면 의상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의상대에 소나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발길을 멈춰서 동해 바다를 쳐다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의상대에서 둘레길을 10분 정도 내려가면 홍려남이 나옵니다. 부근의 동굴에서 의상대사는 7일 낮밤을 기도를 한 끝에 저 동해 앞바다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고 그 속으로 간센보살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하니 간센보살이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절을 짓게 하였는데 바로 그 절이 낙산사입니다. 지금 홍려남을 보시고 계십니다. 홍려남 가는 둘레길과 홍려남을 보시고 오봉산 낙산의 정산에 있는 해수간음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수간음상은 석재가 무려 700톤이 들어갔고 높이가 16m입니다. 정상에 있는 해수간음상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는 원통길을 둘레길을 10분 정도 쭉 가시다 보면 해탈문과 원통문 그리고 대성문이 나옵니다. 그 대성문을 지나서 들어가시다 보면 지금은 7층 석탑으로 되어 있는 이 원통보전과 함께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3층이었다고 합니다. 동종도 보이고 비닐루가 보입니다. 비닐루는 동해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못을 보시고 차를 한잔하시고 낙산사를 나오셔서 낙산사 앞에 있는 맛있는 횟집에서 회를 드시고 바다를 함께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양양군 강해면 낙산로에 있는 낙산사에 들렸습니다. 널 간센보살이 상주하는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